네, 한국에 유학생으로 왔는데 이거 처음 경험인데요. 우리 먹는 것식 잘 자라도록 열심히 해볼 거예요. 그렇지, 확실히 좋은 기회가 되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 이제 말이 안 통해서 첫째 문제라. 딴 거는 다 좋은데. 외국인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지. 이런 구형도 못 하는데. 우리도 이거 안 쉬면 이제 오래되십니다. 근데 모처럼 작년에 오게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근데 많이 힘드네, 해보니까. 지금 우리 마을이 이제 녹색 농촌 처음 마을입니다. 학생들하고 모를 심으니까 못 심는 것은 심고 나서 클 때 풀매라도 한번 오고 그 다음에 가을에 메뚜기 잡으러도 오고 추수할 때도 직접 와서 추수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 간에 친해지기도 하고 아이들도 성장과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원래는 특히나 그럼 학생들 말고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니는 여행객들이라든가 유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체험을 해도 의미 있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의 바닥에서부터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